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좀 늦은 시간입니다만 다음 주 업종 대표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제시하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번 금요일 날 3,150이 신고가 랠리하면서 야 시장이 최근에 3.97% 제가 살짝 보기엔 4% 이상도 갔던데요. 이렇게 강한 적이 최근에 잘 없었던 것 같은데 4.27%죠. 그래서 시장이 초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됐나?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닥터케이는 계속 주시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목표치 2700과 2900을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근거는 여기와 여기 계산을 해보면 2700과 2900 여기서 계산하면 2700 여기서 계산하면 2900의 목표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오버슈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자 2255 그리고 여기 고점이면 2800 가량을 본다면 550 가량의 상승폭 여기다 550을 더하게 된다면 3250 정도 목표치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목표치는 목표치고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들떠 있거나 아니면 좀 안일하게 풀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닥터K가 2018년도 폭락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시장 좋은데 웬 쓴소리 이런 방송 여기 가면 딱 있어요. 여기 딱 가면요. 깨지기 전에 딱 가면 있어요. 왜? 자, 그러한 행태는 매번 반복되더라 이겁니다. 시장이 랠리하면서 초강세를 보이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추세를 오버하는 오버슈팅이 막 나오다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지금 약간 조정의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뭐 종목을 다 팔고 줄이고 뭐 쫄아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엔 포함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이 올라가면요 팔 게 아닙니다. 그죠? 시장이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과 마찬가지로 같이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강하게 올라오니까 뭐 챙기는 거 좋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올라가려고 막 사들어오는데 개인은 강하게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는 개인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들어가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행보와 같이 발맞춰서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한번 돌이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K는 1997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24년 넘었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그 와중에 상당한 많은 큰 일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2007년도, 2017년도, 그죠? 아주 강한 상승 이후에 2008년도 폭락, 2018년도 폭락이라기 뭐 합니다만, 그죠? 상당히 약세 보이는 시장들, 그런 경험들을 해오면서 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몸소 경험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쯤 혹시 풀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안일한 마음을 한번 되잡으시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 죽어나가거든요. 여기 다 죽어나갑니다. 2007년도 그냥 사놓으면 다 올라갔어. 그죠? 여기에서 다 죽어나가요. 2017년도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죠? 축포를 터뜨렸죠. 2018년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진 그런 상황입니다. 준비한 데서 그냥 손 털리고 다 나가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 상황이 이제 참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 딱 케이스가 그래요.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직장을 좀 잃은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인원 감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재택근무 같은 거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 잘 간다 싶으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여러분들 준비를 반드시 하시고 이 시장에 임하시라,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준비를 반드시 하시고 참여를 하시기를 저는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주요 업종 대표 주군들 한번 체크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구독 차이 있습니다. 6개월은 280만 원이에요.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 할인인데, 6개월 기준 뭐큰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자, 저는 할인폭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결코 비싼 수업료가 아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삼성전자, 야, 7%를 가버립니다. 상당히 놀랬고, 물론 전일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종목인 현대차도 20% 이상을 가고, 현대모비스도 상한가 갔다가 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주도주로 할수 있는 종목군들은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가 초강세라 할수 있고, 그 게다가 철강주, 건설주도 같이 가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언택트 종목들 조금 주춤했었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전일 7% 이상 강하게 상승하면서 나머지 전차군단의 상승세 에 뒤지기 싫어서 나도 간다, 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거나, 그 말은 예전부터 보고 있다 이거죠, 가격대를. 그런데 한 2, 3% 올라가 버리면 손을 못 씁니다. 대체적으로 못 사놨거든요. 현대차를 닥터케이가 전전일 2%대 사놨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이거 사놓기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크게 올라왔거든요. 8%. 그죠? 그리고 옆으로 그냥 슬슬슬 횡보 정도 조정을 적당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 2%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부담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못 사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현대차 오르기 전에 여기 가격대에서 좀 사는데 큰 부담이 좀 돼서 잘 접근을 못했다. 1번. 아니야, 부담은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 2번. 한번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얻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부담스러워서 잘못 넣었다. 1번. 아니야, 부담스럽진 않은데 나중에 그냥 돈이 없거나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못사 넣었다. 2번.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사 넣어요, 쉽게. 그런데 그럼 넌왜사 넣었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이게 간다 이겁니다. 이게,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었어요, 여기서. 그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저는 근거가 다 있어요. 시장에서 외국인이 기관이 합해 가지고 1조 8천억 던집니다. 와우. 그러면 일단 피하고 보자. 얘들이
분명히 LG전자의 모습을 보면 추가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좌무대가 밑으로 도여내면 상당히 큰 폭으로 도여내거든요. 그래서 매도하니까 더 빠졌어요. 그죠? 2.몇%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1% 미만에서 던지고 챙겨 나왔으니까 게다가 신용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신용 물량이 있으니까 그냥 던져버립니다. 한16% 가까이 수익 내고 던졌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날라가 버립니다. 아, 오마이 갓. 그죠? 그 다음날 기간이 1조 넘게 또 사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이런 XX 같은 경우가 있나? 1조 넘게 팔더니 그 다음날 1조를 사 들어와? 자, 이거 이러한 상황으로 모비스가 간다면 현대차가 못갈거 없다 딱 이겁니다. 현대차가 분명히 키 맞추러 갈 것이다 라고 사노 딱 이야기한 거거든요. 동생들이 날라가는데 형이 그죠? 폼 떨어지게 그죠? 못갈거뭐 있냐 이거 사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라가는 겁니다. 그냥 운 좋게 아침에 애플카 그죠? 와 같이 협업할 수 있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뭐 다른 사람이면 뭐 포장하기 바쁘겠습니다만 몰랐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죠? 자, 그리고 제가 TV를 보면서 정의선 회장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70년생. 우스갯소리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차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장의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조정받으면 들어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정 안 나옵니다. 분명히 21인근에서 사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21인근에서 이 하이닉스도 사놨어요. 그죠? 근데 다못 먹었어 이것도. 그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외국인 팔아 제끼는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처지면 거의 90% 이상 얘들 조직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하이닉스. 그러한 부담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좀 고점 부위고 알면 알수록 힘들다 이겁니다. 모르면요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 상위는 기관 외국인들이 팔면 그날 거의 빠진다는 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사는 건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밑에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그죠? 5만 5천 원대 살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선뜻 못 사고 하면요. 시장이 아무리 신고가를 가도 오히려 내 종목이 시원찮게 물려 있거나 그러면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면 재빠르게 아니다 싶은 거는 축소를 하고 잘갈수 있을 만한 종목에 베팅을 실어가지고 손절한 거는 손절한 거고 수익을 같이 시장의 레이스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잘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시젠과 같은 종목 가지고 있으면 최근에 신고가 상황에 수혜 내지는 수익이 나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시젠과 같은 종목에 여러분들 미련 못 버리고 들어가 있는 사람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 끝이 난 건데. 아유, 그냥 뭐 중장기 하지 라고 들고 있어 봤자 시장은 날아가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죠?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죠? 엉뚱한 데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통신주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 이제 돌아서는데 이제 크게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SK텔레콤은 좀 다릅니다만, 이건 순수한 통신주의 상황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AI나 이런 쪽 투자 이런 쪽에 좀더 이슈가 있어서 가는 거고요. 뭐 SK텔레콤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이 초강세 보이고 있어도 여러분들 수익은 과연 잘 나고 있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운용함에 있어서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적절히 포트폴리오 분산이 돼 있고 이렇게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계속 홀딩 언제까지? 일단 5일선 이탈하면서 내지는 음봉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절히 홀딩 가능. 자, 이날 그죠? 이런 모습, SK텔레콤의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조금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것도 크게 무리 없고요. 그런데 1.85%니까 상승한 폭에 비해서는 조금 견딜만 하긴 해.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만약에 이렇게 딱 음봉 떨어지면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장 지금 현재 적은 뭔가 하면요. 본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딱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장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 성장으로 끌고 가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 이런 거 원래 끝장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살려줍니다. 이게 본인의 실력 때문이나 이 종목이 꼭 좋아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다?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딱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모든 이평선 다 떨어지고 다 이탈하고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는 여기는 끝장나는 자리거든요. 근데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득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탁 튕겨 내려가는 게 거의 원래 정석이에요. 근데 시장 좋으니까 뭐갈거 없나 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손절을 하고 이렇게 크게 무너지고 하면 가지고 여기서 잘 샀다면 차익 실현도 잘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던졌어야 했는데 아유 크게 밀렸네 XX 하면서 그냥 딱 버티니까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행운이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굳이 SK텔레콤을 가지고 하는 그것은 이 종목에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매매해오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이게 실수였다. 던져야 될때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다. 내지는, 아, 내가 실수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반드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장이 그렇게 강세인데도 자꾸 긴장을 놓지 마시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종목 사실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봐도 지금 이야기를 계속 30분이고 1시간을 해드려도 저는 결코 그것이 잔소리거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 잘 없죠, 지금 현재. 시장이 뭐 3,500을 가네, 4,000을 가네, 2 years, 2년 동안 간다고 뭐 그러는데, 아유, 참 제가, 어떻게 그렇게 2년 동안 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두달 후도 잘 모르겠는데, 두달 후가 뭡니까? 이틀 후도 모르겠는데, 물론 예측은 합니다만, 2년 동안 간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나중에 깨질 때 뭐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말싹 바꿉니다. 말싹 바꿔요. 됐고요. 그래서 기준 없이 고점 부위나 이런 데 마구 따라가면요. 나중에 큰코 다치니까 반드시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전기전자, 자동차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에 비교해서 간게 별로 없으니 이거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 것이다. 퍼펙트 신고 가고 있어요.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양호. 삼성 SDI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 섹터에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주도주 섹터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카카오 같은 이런 주도주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도주에. 과연 내 종목은 주도주 성향의 업종군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상대적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간폭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랠리 상황을 보면요.
참 무서울 정도로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초강세 보이고 있어요. SKC도 양호. 자, 네이버도 이제 돌아섭니다. 돌아섭니다. 그럼 이날 매수 포인트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카카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네이버를 뭐 여러분들께 소개 내지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카카오의 상승에 그냥 기뻐하는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자, 네이버도 같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따라오는 양상. 자, 게임주도 지금 엔시소프트도 100만 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20일 인근 잘 보시라. 자, 매수 포인트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어디다? 최근의 상황에서는 여기 하락하는 추세, 단기 조정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여기가 매수 포인트. 뭐 샀다면 눌림목 주는 20일 인근에 여기 매수 포인트,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살데 없어요. 나머지는 살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만 이상으로 계속 추가 상승한다면 홀딩. 그렇지 못하고 조금 조정 받는다면 95만 원과 100만 원 위로 어디까지 가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95만 원 정도의 지지를 하면서 또 박스권을 좀 이루는지 아니면 초강세로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잘 챙겨 보시면 되겠죠. 자, JYP도 지금 현재 딱 살만한 자리입니다. 살만한 자리예요. 고점 부위에,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평선 여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차트를 보다 보면요, 차트와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트와의 대화를 해보십시오. 가만 지켜보면요, 특성이 나타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JYP는요 121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121의 지지. 이것은 예전에 삼성전자의 상황하고도 약간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얘가 크게 적절하진 않은데요. 밀리더라도 여기를 보면 삼성전기인가 보다. 60일에 지지를 딱 받는 모습 보이죠? 삼성전자는요. 삼성전기는 보면요, 예전의 상황에 보면요, 120일에 지지를 막 받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당장 그 권역이 어딘지 잘 찾기 힘드니까 그 패스하기를 하고요. 요점은 각 종목마다 지지하는 이평선들이 독특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신다면 그 지지 이평선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매수 포인트로 찾을 수 있다. 이평선의 지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JYP 양호한 모습이니까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YG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자, 최근에는 또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면서 그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초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따라잡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좀 조정받을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고요. 자, 셀티맨 삼형제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셀티맨 삼형제도 상당히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지금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셀트리온 형이 안 보여가지고 셀트리온 먼저. 자, 여기 매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39만 원 아직도 안 왔거든요. 탁특기는 39만 원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32만 원에 매수, 여기 매수 지지권에서 계속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그리고 시장 흔들릴 때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놓았단 말이죠. 수수료 정도의 손실 내지는 소폭 수익입니다. 그죠? 위에서 많이 또 끊어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군요, 가만 틀고 있지. 왜 그렇게
잦은 매매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메이저가 1조 8천억씩 던지는데 시장이 추가로 빠질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큰 폭으로 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발 빼겠다 딱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때는 여기 셀트리온 동생들이 시원찮았습니다. 여기 빠지면서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시원찮고 일단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다가 아까 반복됩니다만 기관이 1조 사들고 막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시 사놓았어요. 그리고 성공입니다. 다시 사는 거 올라가고 있으니까 성공. 그렇다면 내일 강하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추가 상승.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 앞선 상황처럼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안 되고요. 이날은 조금 예외 성향이 있다 그렇게 보기도 봅니다. 그죠? 배당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대주주 회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니까 대주주 회피 물량 좀 나오지 않았을까? 28일이 마감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10% 올라오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으로 특이한 이런 케이스 말고 그냥 단순한 논리로 매매 공방 때문에 빠지면요, 크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빠지면요, 32만 원권 여기도 못 지킬 가능성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거는 이렇게 크게 빠질 때를 먼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니 20일만 잘 지키고 간 다음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생각되고요. 추가로 그냥 강하게 땡겨버리면 벨이 굿이죠. 그죠? 양호 일단 지금 흐름은 양호입니다. 20일 딱 붙은 상황에서 추가 상승하려는 모습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홀딩 가능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20일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하락을 크게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그냥 강하게 20일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봐라 했는데 저는 5% 이상으로 강하게 반등하면서 20일 탈환하니까 양호.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전고점인 17만 5천원권 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간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밀리고 이렇게 크게 밀리면 좋지 않은데 여기 상단에서 얼마나 주가가 잘 버티는지 아니면 추가로 강하게 뚫어버리는지 여부에 따라서 홀딩 더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반등한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까지 20일의 저항이 기다려지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말리 장손님 어서 오시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사이드에 있는 종목을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종목에 딱 가지고 있다면, 그죠? 상승에 대한 그 혜택을 못 보는 경우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한번 의견 서로 나눠봐요. 네포트 시장 대비해서 지지리도 안 가는 것 같다. 7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나도 웬만큼 먹으면서 가고 있어. 이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8번. 네포트도 시장에 맞춰서 적당히 잘 가고 있다. 8번. 아니야. 아, 네포트는 지지리도 지금 마이너스 난 것도 많이 있고. 이상하게 잘안 가네. 시장이 강한데. 7번. 말리 장손님이 일단 7번 눌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리 장손님의 포트폴리오 중에 한두 종목만 올려봐요. 문제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궁금한 종목 한번 같이 짚어봐요.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잘 가고 있는 시장에서 왜그 종목은 잘 가지 못하고 있는지 제 의견을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리를보이는 지지율도 안 간다가 8번이야? 아닌데 잘 간다가 7번이야. 넌 대박 났잖아. 7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록수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남 단가 남겨보십시오. 단가
왜? 표정 엉뚱한 거 들어가가지고 물린 거 있어? 아, 잘 간다를 팔. 아, 그래? Sorry. 맞네. 4,300원. 자, 그냥 여기 인근에 샀다. 1번. 그래, 대박인데 왜 8번 누르나 생각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여기가 1번이다. 아, 여기 샀다. 1번 눌러보십시오. 말리 장손님. 틀렸네. 자, 그렇다면 1번 맞다고 하시죠. 4,300원이라 하셨죠.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요, 너무 고점에 샀다 이겁니다. 그죠? 살수 있는 권역대를 그날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이날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살 만한 자리는요, 그 전날이 또살 만한 자리는 맞아요.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받았고 20일에 이격은 좀 있습니다만 아래꼬리 딱 달면서 올라오거든요. 초강세 보이는 종목은 조정을 받더라도 20일까지 다안 오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그런 종목들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략으로 딱사 들어가면 되는가 하면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자, 만리 장손님이 산 하루 전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딱 보면요, 아,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 이틀 받았어. 그럼 조정은요, 하루 이틀 3, 4일 상승 크게 했으니까 한 2, 3일째 정도부터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딱 맥시멈 4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일째인데 끌어당기긴 끌어당겨. 조정은 하루 정도 좀더 받는 게 좋고 이격이 좀 있으니까 일단 이제 아,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갑니다. 이렇게 딱 끌어당기죠. 날짜도 매치되고 반등을 하잖아. 여기 끌어당긴 거 확인했고 사 들어가기에는 조정의 날짜가 아직까지 조금 빠르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여기 저점이 확인되잖아요. 그럼 사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분할로 여기 밀려도 추가 매수해야지 라는 의견을 보통 드립니다. 여기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1차 매수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땡기는 거 확인한 한 3,600원 정도가 적절한 가격이에요. 매수의 가격은요. 틀렸습니까? 이상해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20일과 이격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이평선 지지권에서 반등, 아래꼬리라도 달고 반등할 때사 들어간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살수 있는 첫 번째 자리, 여기. 두 번째는요, 이날은 여기서 강하게 갔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죠? 여기서 아래로 처지다 끌어당겨 올라가죠. 그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예.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여기 단기 고점 돌파하면서 치고 가려는가 보다. 3,780원 정도에 살수 있습니다. 워낙 가벼운 종목이니까 마구마구 흔들리네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살데 없습니다. 그다음부터 살데 없어요. 그죠? 초단타 내가 선수다. 초단타 선수다. 여기 두개다 놓쳤다. 4,000원 돌파할 때살수 있습니다. 단서 달았어요. 초단타 선수다. 누구처럼?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다 할 텐데. 닥터K처럼 실전대 입상자 정도 되고 초단타 선수다 이러면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4,300원 지금 사셨다 했죠? 그러니까 너무 높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너무 심하게 빠졌잖아 지금. 그죠? 일단 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너무 세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마음 좀 아픕니다만 뭐 제가 보이는 대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본인한테 약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앞전 내용과 비춰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일에서 끌어당기는 모습 나오죠? 일단은 양호. 일단은 자, 외국인이 좀 사들어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조금 여기 보면요, 좀 처지고 있고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횡보하고 있는데 외국인 사주는 거는 양호. 그렇다면 내일부터 전략은요, 3670은 여기 21선 이탈하면 안 좋습니다. 이탈하면 안 좋아요. 이탈하면 3500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고요. 3500원도 못 지키면 33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좋게 주가의 흐름이 가자면 4000원권으로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4000원권으로. 그리고 4000원권 인근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쏘아 올리면 본인이 4300원, 야, 4300 갈란지 이거는 말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개별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강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쏘아 올려야만 본인 가격대 인근으로 갈 가능성 높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빵빵빵 치고 가는지 여부 보시고 그 치고 갈때 장이 만만치 않게 있다. 4,000원, 4,100원, 4,400원의 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시라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박난 약장상가.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고래가 말라 비틀어졌네요. 이런 거안 가요. 이러고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알려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이에요. 거래량이 말랐네.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다른 종목도 전부 다. 그럼 주가 판단할 때 거래량만 보고 하는 겁니까? 라고, 약장사님, 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되물어 보고 싶어요. 약을 파는 건지. 뚫고 날아갈 줄 알았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살아있는 상담이 여러분들께 더 도움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까지 제가 방송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놔야지, 그러면. 서남. 아, 약장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 편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편이다 생각하지 말고, 테일님, 닥터K가 나은 것 같아요. 약장사가 나은 것 같아요.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우리 편이니까 말 똑바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약장사가 나은지, 제가 나은지. 약장사 상장 있어요? 들이대라 해보지. 상장이 있긴 개뿔이 뭐가 있어. 상장 있으면 대본 걸어놓지. 상장 있습니다. 닥터K는 검증 받았어요. 증권사에서 허접하냐? 허접한 데 아닙니다. 기사도 나와요. 그죠? 상금 및 수상내역. 닥터K 실전 투자대회 4위 입상. 그죠? 대회 기간 상 받은 거 있고요. 이데일리 기사도 있습니다. 있죠? 그분은 그냥 인터뷰 기사만 있습니다. 상 받은 기사 없어요. 인터뷰 기사 그냥 가볍게 조금만 그거 하면 다할수 있어. 텔레비 제 내일 나가볼까요? 350만 원만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안한 겁니다. 350만 원만 내면 출연 가능합니다. 그럼 속으로 미쳤냐? 이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도 다른 분이 그 TV에 나온 거 보고, 그래도 뭐 TV에서도 나오고 했으니, 출연했으니, 실력이 좀 있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 돈 주면 다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닥터 K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비교 불가. 제가 많이 모자란가 보네요. 열심히 할게요. 영진약품. 다 봤어요. 봤습니다. 야, 역시. 안과를 남겨주십시오. W님. 사실은 제가 상당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히스테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원래 쓴소리 좀 하는 사람입니다. 책상에 붙여놓기도 했는데 성격이 좀 그래요. 쓴소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담배를 지금 이틀째 안 피고 있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안 피본 적이 최근에 없어요. 최근에. 지금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미치겠어요. 재밌는 포즈 하나 보여드릴까요? 야, 이거 이러면 그죠? 개그로 갑자기 가는데 이거 가짜 이거 파이프 있죠? 이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양쪽으로 물고 어저께 버텼습니다. 오늘. 근데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근데 한번 이겨내 보려고요. 한번 이겨내 보려고요. 큰걸 걸어야 그죠? 이거 지킬 수 있는데. 못 끊으면 방송 절대 못하기 이런 거 한번 걸까요? 그럼 아예 피 놓고 방송하면 되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못 걸겠습니다. 아직 자신 없어요. 딴거 몰라도, 담배, 끊는 거 자신 없습니다. 현재 자신 없어요. 근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8,800원. 8,800원. 자, 넘어가야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자꾸. 진짜 미치겠어요, 근데. 진짜 힘듭니다, 지금. 식은땀 빨빨 나고. 자, 8,800원이면 10% 지금 하락이네요. 자, 여기 인근에 샀다, 1번. 여기 인근에 샀다, 1번. 자, 우서가. 어제보다 화면 키우니까 조금 낫니? 더 키울까? 지금 정도는 조금 볼만하다. 1번.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구간이라면 근데 이 워낙 이제 작은 종목이니까 그죠? 진폭이 그래 보여서 그렇지 8,800원은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말이 좀 다르죠? 그렇게 자문하진 않았어요. 왜? 근데 이날 샀는지에 따라 또 달라요. 야, 뭐 하루 차이에 다르냐? 달라요. 자, 왜냐하면요, 이날은 조금 늦었다 싶어도 하락하다가 그러니까 조정 받다가 빵 하고 돌아서는 날이기 때문에 거래도 섰죠. 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돌파형이거든요. 이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좋기로는 여기 한 8,500원 조금 위 거기서 올라갈 때 따라가면 좋은데 뭐 8,800원이면 조금 더 오른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무리한 구간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다만 올라갈 때 샀어요. 올라갔다 밑으로 처질 때 샀어요. 올라갈 때 샀다. 1번. 그래서 수익도 났었다. 1번. 2번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사가지고 그다음에 크게 뭐 수익은 없었다. 2번. 그것도 좀 다르거든요. 올라갈 때 샀으면 또좀 나은 상황인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지지받을 걸 예상하고 들어간 건데. 자,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 자세하게 안 해도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8,500원대는 지켰어야 되는데 8,500원대는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키고 크게 밀려버리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겁니다.
6% 넘게 밀렸죠. 그것도 6, 10, 10, 뭐, 네. 7% 가다가 6%니까 진폭이 벌써 13% 이상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날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안 줄이니까 어떻게 된다? 더 처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자, 뭐, 어떻게 된다? 그 종목마다 특징이 좀 있다 그랬죠, 아까? 방송을 들었다면, 여기는 자, 120일 가니까 자꾸 멈춰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박 안 좋은 소식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이 종목 120일선이 초강력 지지선은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 이렇게 꺼보면요. 한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후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약간의 패착은 이 크게 밀리는 상황을 일단 그냥 가만 보고 있었다는 게 조금 패착 중에 하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이 초강세로 랠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장의 주도주 성향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후 여기 120일 권역인 7700은 무너뜨리면 안 좋다. 더 처진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6900원 대까지 밀릴 수 있다. 처지면 아주 중요한, 지금 수렴 구간이니까 반드시 하단에 121선은 지지해야 되고, 여기 위에 85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9400원대 정도 현재 갈수 있다. 그때 강하게 여기를 강하게 때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치고 가야만 9400원 노려볼 수 있는데, 9400원, 9800원대에 장에서 윗골이 이렇게 자꾸 탄다.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시고, 그 차익 실현의 강도는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놔둬. 가볍게 밀리면 한 3분의 1. 그렇지 않고 세게 밀리면 3분의 2. 더 세게 그냥 다 차익 실현. 다 차익 실현했는데 때려 죽여도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눌림목 구간에서 재반등할 때 다시 사놓는 전략. 상단에서 비중 축소, 지지권에서 다시 비중 확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아니고 내려갈 때 샀다. 그러면 이날 중요한 날이니까 짚어봐요. 하나를 알려드리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12월 22일, 23일 근처인 것 같으니까 그때로 가봐요. 12월 22일, 23일. 왜 중요한가 하면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8,800원이라 했죠. 자, 단가 조절했다. 아니면 한 방에 8,800원이다. 한 방에 여기 인근이다. 아니면 뭐 추가해서 단가가 조정됐다. 뭐 남겨보십시오. 자, 여기 정도다. 그냥 간략하게. 딜레이 있으니까 답변 남기는데 딜레이 생깁니다. 여기 정도면 한번 해볼 만했어요. 여기서 지지하고 강하게 갔다가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한번 반등 나오니까 8,800원 인근에 산거 좋았다 이겁니다. 근데 올라갔다 여기 무너지는 여기를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샀다면. 근데 여기 샀다면 깨질 때 빠르게 던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패 이러면서 빠르게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여기서 반등하는 거 봐야 되는데, 하루를 지켜보니까 10% 빠져버리잖아. 하루를 지켜보니까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하자마자 하루 안에 10% 빠졌네요.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단가 조정했다. 더안 되는 거예요. 더안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위다라는 거 아닌가? 더 위다.
더 안되는 겁니다. 얘는 여기 무조건 본인 단가를 그죠? 본인 단가 정도에서 무조건 지켜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8,000 최근 상황에서 8,700원 인 거는 무조건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빵 치고 내려오죠. 하루만 10% 빠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손절 안한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쌍화차, 대추차, 현대 엘리베이. 42,600원. 아, 수현님, 저 담배 피우고 싶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자, 그런 거 잘, 지켜야 돼요. 게다가 여기 인근 본인이 살려는 가격대인 건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산거 맞아요? 답을 확실하게 해줘야 계속 설명 더 자세하게 이어나갑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알아야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최적의 포인트는 그때 당시에 6,700원이 최적의 포인트 정도는 맞아요. 조금 더 올라갈 때더 추가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높은 데 사서 밑으로 물타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말 물타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타기까지 다뭐 좋다 칩시다. 여기 이런 데 무너지는데 들고 있죠? 나중에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지금 10% 손실 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 이런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저항대인데 돌파했어요. 여기 다시 지지하죠? 이뭐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내야 돼요. 여기 지켜내야 됩니다. 이렇게 반등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못 지키고 두드려 맞죠? 깨졌죠? 여기에 저항, 강력한 저항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그 근처도 못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처도 못 갔죠? 하나 알려드려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다른 분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다 공부 되는 거거든 내 종목 안 해주나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분봉을 보는 이유는요 일봉상에서 체크가 잘안 되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분봉을 보는 거거든요 더 처지면요. 7,800원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여기 깨지면 7,600원까지 밀립니다. 그게도 밀리면 7,3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밀리면 6,800원까지도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는 갈 수도 있다. 자, 하락의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볼까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9,780원, 여기 7,600원. 산수가 잘안 되니까 러프하게 보면 2,250원. 그냥 2,200원 봅니다. 2,200원. 여기서 2,200원 빼면 8,400원에서 2,200원 빼면 6,200원. 6,2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큰 모습에서는 6,2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다 했습니다. 그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6,400원 넣어죠. 그러니까 대략 6,200원 아까 계산 넣었던데 6,4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여기 지지하든 여기 못 지키고 세게 밀리고 세게 밀릴수록 6,4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요. 본인은
손절의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왕이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가 42,600원. 42,600원 여기죠. 잘 하셨네요. 그죠? 아주 정석적인 포인트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셨어요, 저번에. 여기 딱 살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분 맞나? 어쨌든, 쌍화차 대추차님은 저하고 이 이름으로는 처음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죠? 워낙 독특한 닉네임이니까. 그죠? 그러면, 앞전에 설명했던 서남과의 상황과 조금은 다릅니다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준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상승하는 추세 선을 이렇게 긋다 보면요. 자, 어떻게 긋는다? 그럼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저점과 저점을 잇는데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여기를 잇게 되면 상승 추세. 고점과 고점을 잇는데 자꾸 고점이 낮아지면서 끝게 되면 하락 추세. 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모이는 이런 수렴형에서는요. 양단 간의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위로 치고 가든지 밑으로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 난다 이겁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의 상황에서는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이제 뚫어버리는 양호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닥터 K가 제시하는 매수 포인트의 1번의 상황에서 지금 쌍화차 대주차님은 1번의 상황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하락하는 추세.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돌파하는 시점에 사라. 1번 포인트. 성공. 자, 여기서 못 샀다. 그러면 2번 포인트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는데 아, 내가 다른 종목 본다고 못 봤거나 돈이 없어서 항상 돈이 있을 수도 없고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평선 이렇게 돌려내는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양봉 딱 쓰면 여기서 또 매수. 그게 2번 포인트입니다. 본인은 1번 포인트에서 산것 같으니까 잘 했어요.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는 여기를 2번 포인트에서 상승 이후에 강하게 뚫어버리는 여기가 3번 포인트입니다. 자, 그 부분은 매수에 대한 부분 제가 방송해 놨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11시 20분이네.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워낙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죠? 워낙 주가 흐름이 실망스럽게 움직인 적이 많기 때문에 자, 현대 엘리베이터도 일종의 남북 경협에 속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쉽기로는 이 4,500원, 45,000원권에서 안 밀려야 되는데 좀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추가로 하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정석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강하게 출발했으면 이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강하게 갔어야 되는데 깼거든요. 그러면 내일 반드시 저점, 전일의 저점인 4,380원권은 반드시 지키고 여기는 반드시 지키고 반등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추가 상승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세게 밀리죠. 그럼 조정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을 받는다면 42,000원권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내일 조정에 대한 부분 반등으로 강하게 말아 올리는 양봉이 시현되는지, 아니면 조금 처지다가 끌어당기면서 도치 정도의 상황까지는 용인할 만한데, 추가로 강하게 밀려버리면 수익 조금씩 차익 실현 조금 했다가 다시 4만 2천 원권대 정도에서 반등할 때 줄였던 물량 다시 사넣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더 좋기로는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4만 5,500원권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홀딩입니다. 홀딩. 4만 7천원, 4만 7,500원과 4만 8,8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길게 지나갔네요. 이렇게 한번 발동 걸리면요,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최장 기간 15시간 한적 있어요. 그죠? 음악 틀어놓고 뭐 즐겁게 이야기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내일 또 장도 열리고 하니까 너무 오래는 할수 없을 것 같고, 같이 홍도 하고, 같이 웬만큼 분이 같이 참여도 하고 하면, 보따리 속에 있는 게다 술술술술 나옵니다. 자, 재정님 반갑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세가 결코 쉬운 장세는 아니다. 잘하고 계신 분은 참 잘하고 계시고,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경험이 있고 주식에 대한 지식이 좀 있을수록 더더욱 못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가는 종목만 가는 주도주 장세와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가면 이 어떻게 사겠습니까? 밑에 이런 데서 닥터케이처럼 적당한 상황에서 못 사면 못 사거든요. 못 건드립니다. 특히 주식을 좀잘 안다면요. 그러면 가는 종목만 쭉 가기 때문에 어어 하고 그냥 손가락만 빠는 경우도 상당히 나오고, 덜렁 사버리면 사자마자 상한가에서 풀려버리니까 12% 빠지는 거거든요. 추가로 안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말란 법도 없어요. 빠져버리면 이거 뭐 꼭대기 대비해가지고 상당한 폭으로 흔들림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면 날아가고, 따라가니까 밑으로 처지고 하는 엇박도 탈수 있고, 상당히 쉽지 않은 초강세 장입니다만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략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렇게 이평선 이렇게 딱 인접한 지역 말고는요, 사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이런 데다 매매했어요. 현대모비스도. 그죠?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제하십시오. 자, 테일님, 제가 매우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현대모비스를 29만에 샀는지 제가 얼마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됐고요. 다른 종목 하나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데막 돌파할 때 따라가도 올라가지만 나중에 이게 버릇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몇 종목 상담을 해보니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자제하십시오. 나중에 득보다 큰 데미지로 올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때는 안 그래야지 싶죠. 이 손가락이 말안 듣습니다. 그죠? 이거 내 마음대로 되면 상당히, 이거 손가락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상당히 고수 중에 속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손가락이. 그러면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요, 버릇이 되기 시작하면요, 버릇이 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시장 흔들흔들 할때 이제 그것 한번 물리면 된통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제하십시오. 못 먹어도
내거 아니다 이러고 딱 평소에 제시하는 그 정도의 상황 아니거든요. 자제하십시오. 많이 먹기보다는 지키는데 챙겨 나가는데 더 치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화이팅이고요. 자, 다행히도 전일 미국 시장도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자, 다우존스 0.18% 상승이고 나스닥도 1%대 상승. 뭐 유럽도 양호한 편으로 끝났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내일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메이징한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전부 다 우상향으로 강하게 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긴장은 하고 계시고 너무 신고가에 도취해 있지는 마시라.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혹시 유료 회원 가입하고 싶은데 안내 받고 싶다든가, 수익은 좀 나냐? 궁금하시면요. 링크 걸려있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팀K 수익 공개. 이쪽에 들어가시면, 수익 안내 있습니다. 자, 농부님이 시스워크 봐드려야죠. 궁금해서 기다리고 계셨는 것 같은데. 2,400원. 언제 샀는지 몰라도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점상한가 몇번 갔습니까? 그죠? 점상한가를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여기 인근인 것 같으면요. 2,400원 여기 아닙니까?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사셨는지 몰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지금 무너졌으니까 2,400원인데 400원 빠졌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폭의 손실 중인데, 바라기로는 가능한 한 중대형 우량주에 접근을 하시고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죠? 시장에 큰 관심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예전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점 상한가 이렇게 막 갔다가 이렇게 막 무너지죠?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320원권대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지켜내야 되는데 앞전에 지지권이거든요. 비교적 여기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추가로 5% 강하게 빠지죠. 내일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가벼운 종목이라 가지고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석은요. 이렇게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해도 2,800원 때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 2,800원대 넘어간다 해도 2,100원대, 2,100원대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2,200원대, 2,200원대를 넘어가 2,120원대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2,160원대, 2,200원대 강력한 저항 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손절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한 패착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반등 시 2,280원대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야만 2,460원 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큰 저항으로 일단 파악이 된다. 그렇다면 추가로 강하게 밀려버리면 1,600원대까지도 밀수 있고 여기가 세게 밀리면 세게 밀릴수록 주가의 흐름은 더안 좋아지는 것이니까 내일 얼마나 빠른 반등을 하는지가 중요하겠고 반등하지 못하고 밑으로 추가로 하락한다면 물량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2280원대가 강력한 저항인데 20일과 120일 그 위에 60일의 저항이 있는 하락 추세 전환 초입입니다. 240일 하나 빼고 위에 이평선들 다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요. 여기 위에 전부 다 나를 억누르는 돌덩어리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돌덩어리예요. 여기 나를 누르는 돌덩어리 많이 있어요. 작게 있어요. 엄청난 물량들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워낙 뭐 개별주 성향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하락 전환 하다가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빵 이렇게 강하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좀 보시기 좋게 영상 순서라든지 최신 동영상 내지는 인기 동영상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놨으니까요. 장중 방송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지루하다 생각하시면요. 최신 동영상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니까 부드럽게. 굿나잇. 잘 자요.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